그런 우리에겐 잊지 말아야 될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을 우리는 잊을 수 없죠. 6월 25일 6.25 전쟁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월 15일 바로 8.15 광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2월 17일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지난 4월 16일은 전 국민을 슬픔과 또 충격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침몰이 일어난 지 일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년을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당장이라도 세상을 뒤집을 듯 하더니 여전히 1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면서 뽑았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또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지 의심들 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겠다라고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이나 최근에 부정부패, 비리, 결백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라고 말했던 총리나 정치인들 보면 입만 열었다 하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댑니다. 정치는 쇼라는 말처럼 그들의 연기력은 참 대단합니다.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결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감이에요. 세월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을 자신들의 어떤 바벨탑과 또 정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국가와 정부 또 권력자들의 비리를 보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대형교회 목회자들 모두가 같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이런 개척교회 목사가 아무리 짓거려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거든요. 근데 적어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할 말은 해야 될 텐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권력기관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아첨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또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면서 천사의 얼굴로 비웃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더럽고 또 냄새나고 온통 썩어 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그들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그들의 죽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요, 벌써 그 아픔의 순간들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는 좀 그만 좀 하라고 합니다. 지겼다고 말합니다.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해라. 저도 한동안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지울 수 없는 가슴에 상처로 남은 사건을 어떻게 그냥 묻을 수 있습니까?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진실을 원하는 거죠. 왜 침몰했느냐? 진상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더 솔직히 말하면 왜 죽였냐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 사실 답은 뻔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가슴 속에 묻어두고 지울 수 없는 아픔들을 내일이 아니라고 쉽게 지워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말이에요. 지워서도 안 되고 지울 수도 없는 정말 중요한 충격적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자라는 유월절이 지난 지 이제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기뻐하자고 한 지도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잊고 살진 않습니까? 그게 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사건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벌써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월의 얘기가 아니에요. 더 충격적이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이 얘기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진상을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억울하게 죽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상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지겹습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그 일베들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만 좀 얘기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만 좀 얘기하라고. 지겹다고. 회개하라는 소리 좀 그만 좀 하라고. 지겹다고. 십자가를 비웃는 사람들,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틈틈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해라. 내가 죽을 것이다. 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을 것이다. 기억해라. 예수님 무슨 목적을 위해서 오셨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8절 19절 말씀에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할 것이고 그를 이방 사람에게 넘겨줘서 조롱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신 시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1절 2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인자 예수님이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있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어디에 달린다고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자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은 자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판결을 내리고 공개 처형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공개 처형이에요. 그런 죽음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아십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여러분 아시나요? 어제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젊은 신문이십니다. 아직도 사역을 활발히 하실 수 있는 나이십니다. 또 부흥 강사로도 잘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아보고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전주가 부활절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다음 주에 또 제가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좀 더 젊을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요? 저도 죽을 수 있거든요. 뭐 제가 20대 젊은 청년이라고
뭐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틀 후면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속임수로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모의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정치판을 본것 같습니다. 자기들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해서든지 속임수로 죽이려는 사람들. 그 사건을 그냥 묻어버리려는 사람들. 오늘날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큰 사건을 이슈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비리들을 감춰버리려고 하는 오늘날의 모습들. 이게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마태복음과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의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누구예요? 나사로의 여동생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던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보면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러고 말씀을 듣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삼남매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부모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고아로 자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삼남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자신의 집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예수님께서 묵을 수 있는, 제자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식사도 대접하면서 그렇게 섬길 정도로 예수님과 각별한,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냈던 삼남매예요. 그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 소식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죽은 건 아니었죠.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좀 우리 오라버니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듣고서 뭐 하십니까? 오십니다. 오셔요. 물론 시간을 두고서 오십니다. 죽기까지 바라시는 것이죠.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특별한 가정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뭐 하십니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이 여인의 행동을 꾸짖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기뻐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일이다. 자, 오늘 마태 2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행동이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아름다운 행동입니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이 나온다라고, 그 이상이 된다라고 똑똑한 제자들이 말을 해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만 따뜻하게 계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의 눈에 비친 이 여인의 행동 분명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낭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현금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찰로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 일해서 얻은 품싸이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의 약 한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귀한 가치가 있죠. 여러분, 3천만 원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물론 있는 자들한테는 뭐 수십억씩 막 떼어먹는 사람들한테는 3천만 원 돈도 아니죠. 껌값도 안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마을이에요. 가난한 동네.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있어서 3천만 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아로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향유옥합은 정말 값진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것을 봤던, 현실적으로 봤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 비싼 값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왜 당신은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제자들 눈에는 이 행동이 낭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는 것이죠. 무슨 의미로 향유를 부은지는 모르고 아까운 것을 버렸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제자들하고는 상반되죠.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여인이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라는 식의 헌금설교로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여인은 많은 금액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제자들과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다 돈인 거예요. 누가 얼마 했대? 이게 얼마짜리야? 돈으로 다 환산합니다. 성도들을 보더라도 돈으로 봅니다. 11조 좀 깨나 할 수 있을까? 헌금은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꾸짖은 그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도대체 뭐가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도대체 뭐가 아름다운 일이었을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행동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담아뒀던 거였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거야.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귓구녕에 막혔어요.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었죠.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러죠. 내가 진저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부흥회 때마다 헌금 설교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하나님께 다 드렸듯이 여러분 전 재산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을 여러분 주께 드립시다. 헌금합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인이 향유를 부은 행동이요. 그렇습니까? 여인이 향유를 부은 행동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향유를 부었어. 가장 값진 것을 주께 드렸어.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장래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지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생활로 쉽게 돌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옛날 얘기나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주 하면 또 십자가 얘기냐고, 이제는 지겹다고, 그만하라고. 마치 세월호 사건이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지듯이 말이에요.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젠 바꾸겠습니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라고 했던 말들이 그저 잠시 감정이 흥분해서 했던 말들이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리아는요 깊이 깨달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지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아니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말뿐이라는 것이죠.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벌써 삶 속에서는 다 잊어버렸는 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 펴보세요.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누가복음 7장 44절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왜 초청했습니까? 식사 대접해 드리려고. 근데 이 시몬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또 한편에서는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인데 문둥병에 걸린 시몬입니다. 그런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 제자의 말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나를 초대했지만 너는 이 여인처럼 하지 않았어. 너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여인처럼 하지 않았어. 너는 바리새인 목사라고 말을 하지만 이 여인처럼 나를 사랑하지는 않았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였기 때문에요?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해서.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이 마리아는 이 여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틀 뒤면 죽으실 텐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이 바로 자신의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았던 전 재산과 같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초대했지만 정작 너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지만 너는 그렇게 한 적도 없어.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어. 네가 한게 뭐야? 이 여인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 지났어도 변함없습니다. 오 놀라운 그 영원하신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는 사람. 그저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으로 전해져서 흐르는 눈물.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흐르는 눈물. 이 여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변하게 되면서요.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만 할 뿐입니다. 삶의 변화가, 삶의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 세월호 그 젊은 아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왜 그들의 부모들은 여전히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그들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나하고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지겨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겹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지겹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향유보다 더 귀한 거, 예수님. 내게 소중하다라 여겼던 것보다도 더 소중하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함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여인을 고민하면서 했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그 눈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진상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죽으셨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지? 안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개죽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아름다운 일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나를 버려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 위에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려 하늘 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 예수의 십자가에 소망이 있어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걸어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린 듯이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의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제 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광 받기까지 험한 시간 험한 십자가 뜨겠네 최 우승 일을 얻기까지 최 우승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인내하면서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마지막으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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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생명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분명히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월호 그 침몰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찌 우리가 위로하겠습니까? 말로도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상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잊지 않고 우리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 삶의 변화가 또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에게 우리 하신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